프랑스계 화랑 페로탕은 2016년 서울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 화랑인데요. 페로탕 갤러리가 오랜만에 한국 작가의 단독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의 주인공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기하학적 추상 세계를 탐구해온 이상남 작가입니다.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듯한 기하학적 무늬와 마치 복사에 붙여넣기 한 듯 반복되는 선과 도형. 컴퓨터 그래픽으로 출력한 것 같은 이 기하학적 추상은 이상남 작가의 수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칠하고 덮고 갈아내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 완성됐습니다. 기호나 형상들은 작가가 여러 곳에서 수집한 이미지에서 추출하거나 새로 조합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수만 장이 될 정도로 그 아주 정밀하게 그 펜 하나만 갖고 한 드로잉들이 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들이 매일 연주를 안 하면 손이 굳고 소위 그 브레인하고 손하고가 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매일 해요. 그게 지금 하다 보니까 몇만 장이 되더라고요. 여백 많은 화면에 단순한 기호나 형상을 단색으로 표현한 초기작부터 다양한 색과 복잡한 기호가 화면을 채운 최근 작품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람객은 작품 속 기호나 형상에서 상징이나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지만 작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기호나 형상을 비틀었습니다. 낯설 음에서 그 진정한 음에 그 좀 조금 몇 초간의 그 사유라도 할 수 있다면 나로선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마음의 형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작가의 회화 세계를 아우르는 작품 13점을 소개합니다. SBS 장선입니다.